역사를 알게 해주신 분 최고예요. 이영희님, 박시배 하버기님, 저의 고3 아들이 선생님 팬입니다. 오늘 잘 듣고 저녁에 아이한테 얘기해줘야겠어요. 장지희님, 아들 교육용으로 박시배 하버기님의 조선왕조실록 책을 사줬는데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반갑네요. 3722님, 이걸로 역사 공부했어요. 진짜 오늘 같은 날이 오네요. 감동!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어이구, 아주 그 책장이 좋은 자리에 딱 모셔뒀습니다. 4039님, 작가님이 보신 역사 드라마 가운데요. 왕 역할을 가장 잘 소화한 배우가 있다면 누굴까요? 이분 질문이네요. 예. 제가 많이 보질 않아서. 참 그 재밌는 게 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꽤 봤었거든요. 재밌게. 예. 근데 작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볼 수가 없어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예. 뭔지 알 것 같아. 거슬르고 이래가지고. 예. 이건 정서 너무 달라! 이러면서 못 보는 거야. 예, 맞아요. 그래서. 아니, 작가님들도 하셔야죠. 근데 그 이전에 봤던 것 중에서는 그 용의 눈물에서 그 태중 이방호를 연기했던 예 유동근 씨 예 유동근 씨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 용의 눈물은 저 배우들이 다 열연을 잘해서 그렇죠. 대단했죠. 그 김무생님도 그랬고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저 최악의 왕을 꼽아주셨는데 네네 너무 미화된 게 아닌가 싶은 인물도 있었을까? 아, 이분은 오면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오면 얘기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조심스러웠던 게 유성룡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유성룡은 지금까지도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만나서 이 난을 이제 마무리 짓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한 국난을 극복한 지상 이렇게 보통 소개되고 네. 또 실제 이제 그 실록에 보여주는 유성룡의 모습도 굉장히 인품도 좋고 역량 있고 뭐 그렇습니다. 명나라 장수들과의 어떤 일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깔끔하고 그런데 이제 유성룡에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인상이 만들어진 것은 저는 이제 유성룡이 그 증비록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비록 때문에. 네네. 특히 임진왜란 때문에 당시 사초가 많이 없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이 임진왜란 과정에 대한 선조 실력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증비록에 의존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서전에 기초해서 그 역사를 보게 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유성룡은 예,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아주 전절하고 다 믿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실록에서 보면은 이제 선조가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처음부터 분위기를 쭉 깔아가는데 계속 원균을 띄우고 이순신을 이제 폄하하고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유성룡 같은 경우에 살짝 이순신을 거들다가 예. 왕이 계속 점점 강도를 높여가니까 뒤에 가서 같이 부안에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제 지위가 높아져서 좀 걱정했었다. 급기야는 사실 그간 저도 걱정을 좀 해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위가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지위가 높아져서 교만해졌는데 교만한 장수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상으로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제 덕목을 이제 부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따라야 한다라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 방금 네. 선생님 말씀하신